2013년 5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로 한글학교가 2015년도 학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주일날 또 남들보다 일찍 와 수고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한글학교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이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 학년을 마치면서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책자로 아이들 이어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그 귀한 정성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애들 거 작품을. 그 중에 내가 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에게 편지 쓴 건데요.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세종대왕께 죽은 사람에게 편지 쓰는 거 안 좋아하지만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씁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글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글을 다른 글보다 배우기 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뵙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고 알았어요. 세종대왕이 천국에 있는 줄. 누가 썼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은 이어북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린 극단의 두 사람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서 미국까지 친히 오셔서 또 성추문을 기막히게 일으켜 주신 덕분에 또 몰래 대통령보다 먼저 한국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미국 와서 방문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한순간에 그 모든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를 세계 앞에 우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 같은 시기에 조용민이라는 우리 한국인 물리학 교수님께서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라고 세계적인 권위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도대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을 난제들 7가지를 택해가지고 20세기의 7대 수학 난제다, 그 밀레니엄 프라블럼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든지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문제 하나당 100만 불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괴짜 수학자가 그 중에 하나를 풀었습니다만 상금을 받아가지 않았죠. 근데 그 7가지 문제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가 양 밀스 이론과 질량 간극 가설이라는 내용인데, 말하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주에 나가면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 물질은 무게가 없어요. 어둠 무게가 없는데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질량 무게가 생겨가지고 별이 되고 우주가 되는지를 밝혀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이분은 이걸 연구를 밝혀내기 위해서 40년 걸렸대요. 앞으로 이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2년 동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검한 뒤에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금 100만 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우승을 알린 쾌극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그분이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또 어깨가 어색해지는 그런 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뉴스가 그 대변인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그냥 한 사람의 비도덕적 행동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오랜 세월의 노력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득을 보기도 합니다.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바로 그런 영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닌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욕이 되기도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가르침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일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민을 택한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거를 인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때 세상은 원문에 보면 땅을 말하면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좀 정확합니다. 오늘 읽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 때 그때 세상은 분명히 다른 단어가 쓰여있는 코스모스로 쓰여있어요. 코스모스. 우주란 뜻입니다. 너희는 우주 안에 빛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며 이 온 우주 안에 빛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대상이 됐던 땅의 개념과 이 빛의 대상이 된 우주의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죠. 코스모스는 소금의 출신 땅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빛이 없는 우주의 광활한 어둠은 죽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우주의 어둠 속에 빛으로 사는 존재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너희는 분명히 코스모스 속에 우주 속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과 햇빛보다 더 유용한 건 없다고 플린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소금과 빛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의 도구로 삼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어떤 역할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빛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으로 쓰입니다. 빛을 숭배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빛은 부정함에 대한 순수함으로 또 거짓에 대한 진리로 무지함에 대한 지식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할 때 빛으로 표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 가진 가장 중요한 용도는 어둠을 밝히는 것일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동부 지역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암흑천지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도 빛이 없으니까 전기 공급 안 되니까 한순간에 흑암의 도시가 되고 죽음의 도시 되는 걸 봤습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성도님께서 전화 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마치 세상이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밤이 되니까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암흑천지라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한순간에 죽음의 공포에 뒤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한 얘기겠습니다만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뭔지 아시죠? 모든 창조 이전에 빛이 있으라 이걸 먼저 하셨습니다. 그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우주 속에 생명이 있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빛의 중요한 용도 중에 또 하나는 길잡이입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 지금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가이드 포스터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한 가족이 여름 휴가를 요트로 타고 요트 휴가를 떠났습니다.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서 휴가 갔는데 또 전화하고 무전 오면 골치 아프니까 모든 무전을 다 차단시키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엔진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엔진 무전을 다 끊어서 어디도 연락할 데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작동이 안 해서 동서남북 방향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설상가상으로 폭풍까지 닥쳐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햇빛 한 점 볼 수 없고
한 밤하늘 별 하나 볼 수 없는 거센 폭풍우가 열 하루나 계속됐대요. 열 하루 동안 배 안에 식량은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이 가족이 표류한 기간이 무려 60일입니다. 60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어요. 만약 해류를 타고 계속 대서양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어느 날 60일쯤 되는 어느 날 밤인데 그날은 다행히 고요하고 하늘에 별도 보이는 조용한 밤이었는데 참 멀리서 불빛이 보여드려요. 그 불빛을 향해 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노를 저어가 나와가지고 구조받은 내용을 가이드 포스트에 자기도 간증으로 기록한 걸 봤습니다. 빛은 방향을 잃은 세상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뉴스에 들려오는 세상에 타락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여러분 옆에 주변에서 누가 못된 짓을 한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마음에 상처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들려오는 뉴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인간은 타락한 존재였으니까. 문제는 그 타락한 상황 속에 역사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 그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빛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진짜 위기예요. 우리 세상이 타락해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라다 보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를 겪는 건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타락한 그 세상 속에 빛이 돼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 그게 가장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상의 속성을 깊이 간파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그런 어둠 속을 비춰서 너희들이 세상의 길잡이가 돼야 된다고 우리 위치를 거기에 정해주셨어요. 등대 같은 역할, 그걸로 정해주셔서 너희는 이 온 우주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어둠은 적이 움직이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는 어둠 속에서 스치라이트를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적의 침입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빛이 없으면 적군이 마음대로 활보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그 시대의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빛은 경고의 기능을 합니다. 빛이 반짝임으로써 앞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고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 읽었던 동화 같은 실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깊은 밤 억수같이 소나기가 확 쏟아져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평소에도 약하던 이 철로가 있었는데 그 교각 하나가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당연히 선로가 끊어졌겠죠. 그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기차가 올 텐데 그 기차를 어둠 속에 멈추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서 끊어진 선로를 모를 거고 그러면 그 깊은 강물에 탈선해가지고 승객들 다 죽을 판입니다. 그걸 알았던 소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기차에게 앞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비는 오고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힐 게 없어가지고 소녀가 택한 건 어머니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소파를 깨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비는 오는데 불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꺼진 불을 다시 피우고 그 불빛을 들고 햇빛을 들고 있습니다. 햇불을 들고 있는데 기관사가 만약 그 소녀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녀도 죽고 이제 승객도 다 죽는 판입니다. 근데 다행히 기관사가 그 소녀가 들고 있는 횃불을 발견하고 그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기차를 멈추어서 모든 승객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난 승객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소녀 집에 새로운 가구를 사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가르치면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강물을 향해서 돌진하는 세상을 가로막기 위해서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불태워서라도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만
달은 아시다시피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빛이 내게 비춰져야 내가 세상에 그걸 반사할 뿐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게 빛이 오지도 않는데 빛을 비출 수도 없고 스스로 빛이 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로 인해 가지고 발광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거고 그 빛을 내가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나 우리 지식으로 비추지 못하지만 예수님 빛이 내게 와서 세상으로 반사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그 빛을 반사해야 될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등불을 켜서 말날에 감춰두고 사느냐. 등 위에 두고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산 위의 동네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 현재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 집안 사람들이 어둠에 닫히지 않도록 잘 보이는데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빛을 잘 비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닫히지 않도록 그걸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빛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절대로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남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존재해요. 빛은 산위의 동네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사회적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빛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말 아래 감춰놓고 우리끼리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도 미련한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도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하기 위한 등불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소금이든 빛이든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분명히 무언가를 상징하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무엇이 진정 우리가 이 시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랍니다. 착하게 사는 것. 소금이 맛을 내므로서 의무를 다하고 빛이 비춤으로서 기능을 다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착하게 삶으로서 소금도 되고 빛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름지기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은 착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물어보고 착하다고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 인간 못 씁니다.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면 다 알아요. 그럼 또 가슴이 따끔한 분 계시죠. 지금부터라도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왕 버리면 나는 이래 살래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빛이 되셔서 밝게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 착한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2주일 좀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던 비행기 안에서 포철 있죠. 포항제철. 그 포스코의 이사라는 양반이 성문 보고 라면을 끓여오라 그랬는데 라면을 제대로 안 끓여왔다고 성문 폭행해가지고 또 시끄러웠던 적 있죠. 제가 자세히 찾아봤더니 글쎄 이 양반이 라면을 무려 6번이나 끓여오라 그랬대. 제가 그거 읽고는요, 야, 그 여성분이 존경스럽을 때다. 저 같으면 한 3번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몰라. 3번째 끓여간다 다시 끓여오라 그러면 그냥 머리다 갖다 부어버릴 텐데 이거나 참으라 그냥. 아니 6번을 어떻게 라면을 끓여오라 그러냐고요. 성문이 보통 사람들이면 그것도 최고학벌 나오고 사회 리더들인 사람들인데 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라면을 6번을 끓여오다 어차피 더 가면 다 나올 건데 그러니까 6번이나 끓여오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성문이 피해버린 거예요. 그 찾아와가지고 때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지가 머리 잘난 인간인데 그 신문에다가 같은 그 포철이 그 사람의
상사가 되는 부사장 황은연 씨께서 거기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포스코 문화 45년간 갑 노릇만 하다가, 요즘 갑을 아시죠? 힘 있는 자리, 그 갑의 자리에 노릇만 하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터질 일이었다. 차라리 잘 터졌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에 임원 힘주고 있는 부장 직원에게 우리가 교육 자료를 제공했으니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이나 힘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겸손해야 된다. 제가 정말 동의되더라고요. 이 사건을 접했던 포스코 회장 되는 정준양 씨가 최근에 자기 직원들 앞에서 특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온 국민 기업으로서의 좋은 이미지가, 수십 년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말로 충격받은 일이다.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었더라고요. 뭘 결국 그 문제 일으킨 이사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야죠. 그걸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어요? 한 사람의 실수로 한 기업이 국민 기업으로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 제가 뭘 생각했냐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을 생각했습니다.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 아래 덮어둔 등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나가 잘못하면 여러분 한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도매금을 욕을 먹어요. 제가 가끔 그런 전화 받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열이 나가지고 침 하나 뱉은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요. 욕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의 참된,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뭘 보고 판단합니까? 바로 우리 착한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모름지기 크리스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좀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나 이론적인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평소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란 거예요. 그 소명을 오늘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타락은 불가피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오늘 주님이 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대로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 그보다 더 초라한 건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불을 밝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어둠에 지친 사람들이 정말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카라멘트 지역 사람들이 세카라멘트 한인장로교 성도들의 착함을 보고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독교 윤리 최고 목표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름 없이 수고와 희생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들 앞에 인정받고 영웅되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들 인정해주고 막 바라봐주는 데서는 선하고 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바라봐줘 막 일하잖아요. 그러나 바라봐주는 사람 하나 없고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아무도 몰라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아무도 몰라준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남들 모르는 수고하는 내 자신 꼭 바보 같습니다.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남들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속물이 된 겁니다. 신앙이 속물이 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알아야 되고 그 빛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설교하는 목사도 포함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때 잘 나가던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자들이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다가 천길 낭떨어진 사람, 추락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 동료 중에도 있고 선후배 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신도 중에도 많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추락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명은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르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라면 우리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 사역자들은 마치 산 꼭대기의 선자들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전도지 들고 전도해봐 욕만 먹지 누가 그거 통해서 말씀을 발견해 아니라고요. 우리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빛을 보고 그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길을 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안 따라와.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않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구토를 유발할 뿐입니다. 중앙일보의 중국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한우덕 기자가 며칠 전에 칼럼을 쓴 걸 읽어봤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친구가 한국을 놀러 왔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을 데려갔는데 시계를 보더니 그 굉장히 고가품 시계를 세 개나 한꺼번에 사더래. 자기가 놀라가지고 살짝 가격 퍼보니까 시계 하나당 800만 원. 시계 한 개 800만 원. 뭐 금이 박혔는지 어땠는지. 그 세 개나 사더래. 미국도 24,000불 캐시로 딱 주고 사가더란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물었대요. 자네는 상하이면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아니냐. 그 상하이도 백화점이 많을 테고 거기도 이 똑같은 브랜드 팔지 않겠냐. 그런데 있지 않냐. 이거 친구 말이 상하이도 똑같은 제품 팔 것이다. 아마 거기도 진품일지 몰라. 그런 난 중국에서 파는 건 믿지 않아. 자기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산다는 거예요. 더 비싸도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 부인을 데리고 지하에 이제 가면 식품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보더니 한국에는 먹을 게 정말 많군요. 중국에는 돈이 많아도 먹을 게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대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못 먹는데.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자기 집에 쥐를 잡아다가 쥐고기 갖고 양고기를 팔아먹었다가 잡혔대. 그여는 여러분도 모르게 양고 이 쥐고기 드시면 계실지 몰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쥐를 잡아도 양고기를 팔아먹었대. 또 그런 세상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걸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제품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그 친구분의 한숨에서 정말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중국의 도덕적 타락이 우리나라 기업에는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가지고 요즘 중국 사회는 한국에서 온 우유, 분유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비싼데 다 그것만 먹는대요. 중국 친구가 면세점에서 2,400만 원 주고 산 건 시계가 아니라 신뢰라는, 한국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라는 상품이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우도 기자가 자기 말을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먹을 거리뿐 아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신뢰를 담아 팔아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신뢰야말로 최고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의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 한탄이 마치 한국 교회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가 있다고 중국 사람들 비싼 돈을 주고 기꺼이 한국 와서 사듯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거창한 구호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노력들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가 빛이 됨으로써 그 빛으로 길을 찾아서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부분 어부입니다. 12명 제자 중에 최소한 7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촌 출신으로 제대로 배운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천한 배경을 가진 요즘 아이들 말로 그야말로 하류 인생들입니다. 하류 인생들. 그들은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는 거리도 멀었고 정치의 중심지였던 로마는 가보지도 못한 촌놈들입니다. 그 당시 대세계적인 대단한 철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위대한 정치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에 그 초라하고도 볼품없는 무식한 어부들 될 때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식인이 없어가지고 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그 별로 없는 촌놈들 데려놓고 무식한 인간들 데려놓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교회가 드러내야 될 영적인 영향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뭐 대단한 큰 소리 치며 살 능력도 못되고 그런 권력도 없고 대단한 부자로 세상에 영향 주는 자들은 아니지만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세상에 빛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 빛이 돼야 한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우리 사랑 성도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코 그 빛을 말 아래 감추지 마십시오. 등 위에 두고 세상에 숨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온 가정 안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선 초라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이 되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